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갈아타실 거면요, 매도하시고 갈아타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구리 갈매동 대우프루지오 44평 아파트를 네. 17년 10월에 분양받아서 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보유가 좋을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좀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면 좋을지에 대한 상담을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사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가지고 갈지 아니면 생각하셨던 대로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지 갈매 프루지오 44평형 대표님 어떻게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네, 선생님, 그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과찬이십니다. 예. 아닙니다. 예, 지금 애청자입니다. 갈매지구에 지금 입주를 하고 지금 거주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입지적인 여건을 보니까 갈매지구 주변을 보니까요. 주변에 뭐 인근에 바로 뒤에가 이제 별내 신도시고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남양주 쪽에 이제 다산 신도시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제 최근에 또 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 제2차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나오면서 이제 3기 신도시도 또 인근에 또 왕숙지구 있죠? 예. 예, 왕숙지구도 그렇습니다. 인근에 또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여기 지금 갈매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이 경춘선이 지나가고 갈매역에 인접해 있고 그게 지하철 정거장은 뭐 양호한 편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주거 환경이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좋아요. 자, 근데 네, 주변에 입지를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다산 신도시가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또 뒤편에 이제 별내 신도시죠. 바로 뒤에. 그죠? 네네. 네, 별내 신도시고 또 이쪽에 보니까는 또 3기 신도시예요. 또 3기 신도시 또 왕숙 신도시가 또 인근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갈아타실 거면요. 네네. 매도하시고 갈아타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이유를 한번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일단은 주변에 이렇게 지금 신도시 물량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예.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3기 신도시까지 물량이 나오면 신도시 물량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네,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가격이 오르려면 물건에 대한 공급이 적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예. 물건 공급이 많은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항상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공급이 이제 많은 지역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걸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인근에 지금 별내라든가 이제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도시로 보면은 여기는 2기 신도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 좀 신도시를 좀 크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기 신도시가 있었죠. 예, 네, 1기 그렇습니다. 신도시가 일산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삼봉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런 1기 신도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00년도 중반에 2기 신도시가 또 있었죠. 지금 인근에도 지금 네네. 별내 신도시나 지금 다산 진권 같은 경우가 2기 신도시잖아요. 네, 자, 근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네네. 신도시마다 1기와 2기와 3기의 신도시마다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도심과의 접근성이. 그래서 우리가 분당이라든가 중동, 평촌, 삼봉 다 도심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신도시가 공급이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예,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1기 신도시보다는 대체적으로 이 2기 신도시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지금 우리가 뭐 다산 신도시라든가 별내 신도시 같은 게 접근성을 양호한 편인데 우리가 2기 신도시는 저기 파주에도 있고 검단에도 있고 양주 옥정에도 있고 그러니까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는 도심과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기 신도시의 장점은 뭐냐면요. 자족기능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자족기능, 일자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게 우리가 2기 신도시 중에 판교 신도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장점을 합친 게 바로 3기 신도시예요. 어떤 거냐면 3기 신도시는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자족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기와 2기의 장점만을 섞은 게 3기예요. 자, 그럼 어떤 의미냐면 자, 신도시라는 거는 이 서울 외곽에 지어지기 때문에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 그러니까 신도시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3기 신도시에 대한 접근성은 좋죠. 그렇죠? 자, 네, 그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하나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주택 가격이 오르려면 직주근접, 그러니까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는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가
가격이 높은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로 지금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3기 신도시가 이 접근성과 자족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는 지금 왕숙 지구에도 접근성과 서울과 접근성도 좋고 여기에 자족 기능이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네네. 주변에 있는 신도시라는 이쪽에 있는 이쪽으로 이제 선호도가 더 이쪽 높아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 예, 자,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3기 신도시에 이제 발표가 된 내용들을 보면 이번 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 여건까지 미리 지금 이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교통 예, 여건도 먼저 개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왕숙 지구 쪽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GTX라던가 이런 그 교통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자, 그럼 네네. 당연히 선호도가 이쪽으로 점점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은 물량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실 거면 매도하시고요. 좀 다른 네네.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